그린 에너지 시스템 공학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오늘 새로운 또 주제를 시작하는데요.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 앤 시퀘스트레이션이라는 그런 토픽입니다. 그래서 카본 캡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탄소를 얘기하는 건데 주로 이제 우리가 CO2 얘기를 하는 거예요. CO2라고 하는 거는 그린하우스 가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린하우스 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면 글로벌 워밍이 온다. 지구가 따뜻해지죠? 지구 온난화가 와요. 지구 온난화가 오면 어때? 겨울철에도 따뜻하니까 좋잖아. 그렇게 아니라 기후변화를 이제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변화되니까 겨울철에는 뭐 추워야 되는데 따뜻하다던가, 여름철에는 이제 더워야 되는데 갑자기 뭐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고, 뭐 좋은 거잖아. 겨울철에 따뜻하면 좋고, 여름철에 눈 내려서 시원하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동물들, 동식물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혼돈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은 뭐 그렇게 지금 재미삼아서 해도 그 태풍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그러한 그 크기도 굉장히 커지고, 원래 그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기후가 들쑥날쑥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농사 짓고 농작물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글로벌 워밍으로 인한 클라이밋 체인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고요. 그 글로벌 워밍을 일으키는 그주 원인이 바로 CO2 배출이라고 판명이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CO2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CO2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규정, 배출 가스 규제 등도 만들어서 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 카본 캡처, 카본을 일단은 캡처한다는 건 잡는다는 거죠. 포집한다는 건데, 포집한 후에 sequestr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스토어한다는 거예요. 스토리지. 저장하겠다라는 얘기, 또는 utilization,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 기술은 뭐 굉장히 최근에 또 핫한 그런 주제니까, 이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제로다 뭐 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러려면 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던가.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뭐 궁극적인 목표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기 전에 지금도 우리가 아직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안쓸 수는 없단 말이야, 화석 연료를. 그러니까 당장에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 이제 완전 100%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일정량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면 CO2의 배출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에너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산업 공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런 합성 물질 같은 거 있잖아. 옷도 그렇고 이런 합성 수지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거 만들 때도 CO2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면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학 연료,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안쓸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플라스틱 공정이라든지 뭐아이 비닐을 만들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화학 그 제품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석유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유 사업은 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화학 쪽에 이런 뭐 제품 만들고 할 때에 필요한
그런 원료인 그 원유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CO2를 포집해 가지고 저장함으로 인해서 CO2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일단 뭐이 주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시퀘스트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뉴트럴리티라고 하는 건 중립성이다라는 건데, 중립성 또는 이제 카본 offset하다는 거는 뭐냐면, offset하다는 거는 있고 없고 해서 퉁친다라는 얘기지.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좋은 해석, 퉁치는 거야. 그래서 이 생산을 이만큼 했으면 그만큼 어디다가 소비를 한다든지 없애가지고 제로 만든다는 게 바로 offset한다는 얘기입니다. offset.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이제 많이 나오면 그만큼, 만약에 해서 뭐 100만큼 우리가 이제 생산해냈다 이러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광합성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10씩 없앤다 그러면 나무 몇개 심어야 된다는 거야. 10개를 심어가지고 카본 옵세팅을 해라라는 게 지금 이러한 여러 기관들과 정부의 기조다. 카본 뉴트럴리티 or having net zero carbon footprint. 그래서 카본이 넷지로라고 하는 건 0이다라는 거죠. 생산이 있고 소비해가지고 0 만들으라는 얘기죠. Achieving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balancing a major amount of carbon released with an equivalent amount sequestrated or offset, buying enough carbon credits to make the difference.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공장을 갖고 있어요. 공장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1년에 100만큼의 CO2를 뭐 이렇게 배출해 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그만큼 100을 소비할 수 있을 만큼의 무슨 어떤 활동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무를 심던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100만큼 어떠한 이미션을 생산해낼 때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예를 듭시다. 자세하게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을 사용해서 전기 뭐 100kW를 생산하는데, 이때 생산되는 CO2가, 발생한 CO2가 뭐 100, 뭐 ppm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똑같은 만큼의 100kW를 만들어내면, 네가 이 공장에서 뭐 만들면서 100 정도 나온 거를 이걸로 퉁쳐준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면 여기서 100 나온 거를 포집해가지고 땅에다 묻던지 어디다가 갖다가 뭐 네가 숨 쉬어가지고 다 소화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가지고 없애라. 이게 바로 카본 넷 zero carbon footprint다라는 거야. 카본 뉴트럴리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카본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 또 많이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탄소 배출권이라고. 이뭐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세요. 나중에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도 공장 A가 있고 공장 B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 활동을 할 때에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 니네들은 1년에 100ppm 카본, 오케이, CO2. 그 다음에 너도 100ppm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B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기준치를 넘었어. 150ppm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 50ppm 더 CO2를 배출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벌금을 잔뜩 매겨야 된단 말이지. 반면에 이 A는 잘했어. 그날 뭐 아니면은 뭐 그때 약간 뭐 공장이 문을 닫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50ppm만
1년에 배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0ppm이니까 아직 50ppm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얘네가 부여받은 100ppm, 허가받은 100ppm의 탄소 배출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이 B가 얘네라는 이 B 이 회사가 이 50ppm만큼 더 배출한 그 CO2만큼의 벌금을 얘네들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buying carbon credit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쿠폰 같은 게 만약에 100장 있어. 100장. 그래서 1ppm당 하나씩 써야 되는데 나는 50만 썼으니까 쿠폰이 50개가 남았잖아. 그거를 이제 B가 A한테 사가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으로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어디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 테슬라가 같은 다른 자동차 공항 그 공장에 비해서 회사에 비해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내니까 이 쿠폰이라고 한 탄소 배출권이 많이 남았단 말이야. 많이 남아가지고 다른 정말 이 CO2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사가야 되겠지. 배출권을 그 배출 탄소 배출 권리를 사가는 겁니다. 사가. 그래서 테슬라는 어차피 공장이 있지만 물론 공장 가동할 때에 CO2 얼마 나오니까 얘네가 쿠폰 100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한 30개만 쓰고 나머지 70개는 안 쓴 거죠. 왜냐하면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래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더 이렇게 추가로 받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할 때 땅이 많다 그러면 막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내가 카본 CO2를 굉장히 얘는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 얘는 이제 쿠폰이 막 한 1000개 생기는 거란 말이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는 그러니까 CO2 배출량이 마이너스 100이야. 100ppm이라고 하면 이런 공장 뭐 200ppm씩 내는 그런 공장에서 이쪽에 권리를 사야 된단 말이야. 너 마이너스 100이야? 그럼 나 그거 줘. 나한테 팔어. 그래가지고 갔다가 퉁쳐가지고 100ppm 이렇게 만든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카본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이 탄소 배출 권리를 팔아가지고 이걸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그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에 탄소 배출량이 적으니까 여기서도 또 마이너스 뭐 전기차 한 대당 5pp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리를 받은 거지. 그래서 테슬라는 이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많고요. 이 올해 이제 뭐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 테슬라를 비난하는 아니 비난은 아니지만 테슬라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니네가 진짜 순수하게 전기차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팔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니네 그 회계 장부를 봤을 때에 이 영업 수익은 탄소 배출권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니네 기술 아직 그 확실하게 믿을 거는 아닌 것 같아. 니네가 이번에 흑자 전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제가 테슬라를 좀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탄소 배출권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제 지금 생각나는 그 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많이 얘기해요. 이제 이 CO2 관련해가지고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it is used in the context of carbon dioxide releasing processes associated with transportation, energy production, and industrial processes such as production of carbon neutral fuel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carbon neutrality concept이라고 하는 거는 extended 될 수 있는데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해서 다 익스텐디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하우스 가스의 대표적인 게 이제 CO2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메테인도 엄청난 그린하우스 가스입니다. 그래서 CO2 1g에 비해서 이 10g에 비해서 메테인 1g이 그 그린하우스 가스 이펙으로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정도 CO2보다 더 강력한 그런 그린하우스 가스 이펙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린하우스 가스 in climate change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
주로 이제 CO2 얘기를 하면 자동차 많이 운행하는 그런 선진국이라든지 제조업 많이 하는 그런 공장 많은 그런 나라들 굉장히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 니네들이 CO2를 너무 많이 생산해내니까 지금 지구 전체가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큰 소리 치는 데가 이제 호주거든. 호주. 호주는 이제 공장이 없잖아요. 공장이 없으니까 니네 제조업 하는 애들 문제니까 니네들이 벌금 많이 내. 빨리 이거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좀 돈 좀 내고 좀 노력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나라에서 이제 호주를 이제 딱 잡는 건 뭐냐면, 야, 니네 나라에 있는 소 몇 마리야? 양 몇 마리야? 걔네가 끼는 방구가 얼마야? 방구라고 하는 것도 트림 하는 게 얼마야? 이게 대부분 다 메탄 가스거든. 왜 우리 뭐 유튜브에서는 봤을 겁니다. 이 방구 낄 때 거기다 라이터풀 키면 불 확 화염방사기 되잖아요. 또 집에 가서 또 하다가 또 엉덩이 태우지 말고. 아, 그렇습니다. 진짜 메탄 가스가 대부분 성분이기 때문에 불이 붙어요, 방구가. 근데 소하고 양, 소 두 마리가 생산해내는 방구하고 배설물하고 그 다음 트림에서 나오는 게 우리 모닝 한 대하고 맞먹는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CH4가 모닝에서 CO2 뽑아내는 거랑 같다는 거지. 그래서 모닝 자동차 한 대분이 소 두 마리가 이 그린하우스 가스에 컨트리뷰션 하는 거는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제조업에서 CO2가 아니더라도 메탄 가스도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주 니네들 뭐 공장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하고 양 목축업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얘네들이 생산해내는 이런 방구라든지 응가라든가 아니면은 트림 거기서 나오는 메테인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얘기할 때 카본 뉴트럴리티 할 때 CO2만 얘기하지 말고 CO2하고 동등하게 equivalence라고 하는 거 뒤에다 E를 붙여서 CO2E 붙이면 이런 가스들 메테인이라든지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라든지 하이드로플로어카본이라든가 퍼플로어카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 설퍼 헥사 플로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린하우스 가스에 속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집어넣어서 같이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본 뉴트럴리티 컨셉이라는 거는 다른 그린하우스 가스들에도 적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분 자체가 다르니까 지금 메텐 대표적으로 CO2의 10배 정도 된다고 그랬죠. 얘네들도 이제 몇 배 몇 배 몇 배 팩터가 있을 거잖아. 그런 걸 다 고려해서 CO2만큼 그러니까 메텐은 1g 나오더라도 이 CO2E로 따진다면 거의 뭐 10 정도의 10g CO2 10g하고 맞먹는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규제하려고 한다. 뭐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best practice for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eeking carbon neutral status entails reducing and or avoiding carbon emissions first so that only unavoidable emissions are offs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뭐 organization 어떤 조직이라든지 회사에만 이러한 탄소 배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너무 이 CO2의 배출이 많아져가지고 지구에 이제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이제 각각 개인한테도 야 폐활량 좋아가지고 CO2 더 많이 뿜어내는 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숨 두 번 쉴 때 나 한 번만 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 들어간다면 너 나 한 번 쉴 때 두 번 쉬었지? 그러니까 나한테 돈 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굉장히 극단적인 영화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이제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돈 벌려면 숨 오래 참는 사람이 유리하고 다른 사람 1분에 10번 쉴 때 나는 이제 5번만 이제 쉰 다음에 10번 쉰 사람한테 야 1분에 너 나한테 500원씩 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본 뉴트럴 스테이터스를 이제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다 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일단은 파슬 퓨를 이제 버닝 할 때에 대기로 방출되는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의 그 밸런싱을 맞추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밸런싱을 맞추는 거냐면 앞에 설명했듯이 그때 그 similar amount of useful energy를 생산할 수 있는 그 renewable energy를 같이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의 석탄 발전소에서 100메가와트의 에너지를 낼 때에 만약에 엄청난 양의 뭐 1000
그램에 뭐 CO2를 생산해 낸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해서 100메가와트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두 개 하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제 500g 정도 낸 걸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밸런싱을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 이미션을 약간 컴펜세이트 할수 있다라는 얘기. 또는 뭐 only renewable 에너지만 사용한다던가. 그다음에 카본 offsetting by paying others to remove or sequester 100% of carbon dioxide emitted from the atmosphere. For example, planting tree, 그래서 나무를 심어라, or by funding carbon project, should lead to prevention of future greenhouse gas emissions, or by buying carbon credit. 여기 carbon credit, 아까 탄소 배출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이미션 양을 줄여서 어떤 밸런스를 맞춘다던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 거에 그 카본 크레딧을 사오는 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카본 뉴트럴 스테이터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Concept may be extended to include other greenhouse gases. 그래서 other greenhouse gases에도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카본 뉴트럴리티, 이거 옛날에 있었느냐? 90년대 이런 얘기 없었어요. 카본 중립성, 카본 옵세팅, 그 뭐야 도대체? 최근에 나온 거다. 비교적 2006년에 그 옥스퍼드 아메리칸 딕셔너리에 처음 실렸다라는 겁니다. 이 카본 뉴트럴리티가.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동생이죠. 그 파워플랜트, 발전소라든지 인더스트리에서 여러 산업 공정을 통해서 CO2를 많이 발생을 시키면 CO2를 캡처합니다. 일단 포집을 해요. 포집을 해서 모아놨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CO2, 어떠한 전기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분해를 시킵니다. 얘를 분해시켜 어떤 애로? CO라든지 뭐 개미산이라든지 뭐, 뭐 다양한 어떤 화합물질로 분해시킨 다음에 얘를 간단한 기본 공정을 통해서 메탄올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메탄올을 만들어서 다시 연료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페인트라든지 기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이제 원자재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쓰고 메탄올 다시 연료로 사용한다던가 그러면 또 CO2가 발생하잖아. 그럼 다시 캡처하고 전기화학적으로 분해할 때 필요한 전기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분해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카본이 결국은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죠. CO2 없애고 다시 CO2 발생하면 잡아서 CO2 없애고 그러니까 CO2가 더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겠어 안 늘어날 거잖아. 이걸 바로 카본 뉴트럴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슬 퓨얼 파워 플랜트에서 이제 CO2가 나오면 CO2를 캡처해요. CO2 캡처라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CO2를 흡수하는 방법 또는 흡착시키는 방법 또는 방막을 통해서 아니면 극저온으로 어쩌저쩌고 해서 CO2를 캡처해. 그래서 CO2 캡처한다고 해서 CC야, C. 카본 캡처.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땅속에다 묻어버려요. 얘를 이제 CO2를 액화시켜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땅속에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가 묻어버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석회암으로 변해. 이제 라임스톤으로.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sequestration, 그래서 CCS 기술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 땅속에 이런 공간이 뭐 얼마나 뭐 무궁무진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없어지겠지. 그래서 CCS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임시적인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CCS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이 캡처한 카본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전기화학적 electrochemical CO2 변환, CO2를 CO라든지 뭐 기타 H2라든지 이런 걸 변환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변환시킨 애들을 뭐 약간 추가적인 어떠한 그 화학 과정 뭐 water gas shift reaction이라든지 아 future trophy라든지 뭐 등등의 과정 등을 통해서 연료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 전기화학 그 CO2 conversion 과정에 필요한 전기는 한전에서 사다 쓰면 의미가 없죠. 한국전력은 아직 석탄화력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많이 원자력발전소 사실 카본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도 사실은 카본 프리예요. CO2 프리 한 거긴 하지만 원자력이라는 것 자체는 그 방사선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핵 핵 오염물질이라고 하죠. 방사능 오염물질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벌써 한 10년 전에 뭐 후쿠시마 우리가 후쿠시마 사태라고 그러는데 지진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컨트롤이 잘 안 됐을 때 엄청난 그 디제스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은 사실은 CO2라고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전기화학 변환을 위해서 필요한 전기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캡처한 카본을 어떻게 연료로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 utilization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CCU 기술 이렇게 부르는 거고 갖다 묻는 거를 CCS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카본 CO2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두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뭐 해야겠어? CCS 기술, CCU 기술 두 개의 차이점을 쓰시오. 그러면 두 개 공통적으로 CO2를 캡처하는 거는 똑같지만 CCS는 그냥 갖다가 묻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CCU는 어떻게 한다? 다시 재활용한다 라는 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CS는 임시적인 기술이지만 CCU는 계속해서 그 리사이클 해 갈 수 있는 방금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요 카본 뉴트럴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CCU 기술인 거죠. 카본 캡처 앤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한 기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생한 CO2라든지 메테인 같은 그 그린하우스 가스 글로벌 워밍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웨이스트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일단은 캡처링 하는 그런 과정 자 근데 이 CO2는 어디서 많이 나오겠습니까? 주로 화학 연료, 화석 연료 화설 퓨얼 파워 플랜트 발전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보통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많이 나오는 그 CO2를 캡처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스토리지 사이트, 저장하는 그 저장 공간으로 트랜스포팅, 수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파짓 한다. 우리 갖다가 저축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캡처한 CO2를 어디다가 갖다 묻어버리는 그래서 오토모스피어 대기로 다시 방출되면 안 되는 거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주로 어디다 묻냐면 이 언더그라운드 지올로지컬 포메이션 그래서 아주 지하 깊숙이 어떠한 공간이 있을 때에 거기다 갔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CC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e aim is to prevent the release of large quantities of CO2 into the atmosphere from the fossil fuel used in power generation and other industries. 그래서 우리가 발전할 때 또는 다른 산업 공정에서 사용한 그 fossil fuel, 화석 연료로부터 발생한 CO2가 대기중으로 방출되지 않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CO2를 포집함으로 인해서
CO2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It is a potential means of mitigating. Mitigating 하는 거는 reduce 하다는 얘기야. Reduce 우리 또 알고 있는 게 decrease. 누구나 아는 단어, 그치? 누구나 아는 단어. 근데 뭐 언제까지나 decrease, reduce만 하고 있을 거야. 좀 이제 멋있게 좀 mitigate 이런 얘기도 좀 쓰면 좋잖아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Mitigating 하면 줄인다라는 거야. CO2 reduction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써. 중학생도 CO2 reduction, 고등학생도 CO2 reduction 이렇게 쓴단 말이야. 대학생도 CO2 reduction 써요. 근데 저한테 그린하우스 가스라는다. 그린 에너지 시스템 공학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고상하게 남들이 CO2 리덕션 이렇게 하면 한번 이렇게 하시고 CO2 미티게이션이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상대가 놀라겠지 그치? 그 정도는 하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CO2 미티게이션 하나 배워갑시다. A contribution of fossil fuel emissions to global warming and ocean acidification. 그래서 글로벌 워밍과 그 다음에 그 바다의 산성화, 엑시드 하면 산이잖아, 그죠?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목적이다, 그런 아주 잠재적이 있는 그런 수단이다라는 거죠. Although CO2 has been injected into geological formations for several decades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enhanced oil recovery. The long-term storage of CO2 is a relatively new concept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CO2를 땅속에다가 갖다가 묻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지만은, 그냥 CO2를 갖다가 이 지하에다 묻는다는 거는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CO2를 어떤 geological formation에 인젝트 하는 거는 옛날부터 많이 알려진 거지만, 갖다가 CO2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저장하기 위한 건 아니었으니까, 여기 enhanced oil recovery라는 게 뭐냐면, 봅시다. 이제 oil이라는 건 이제 well 이라고 하잖아. 이 우물이라고 하잖아. well.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밑에 이렇게 지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오일이 있으면 오일 웰이 있으면 오일 우물이 있으면 여기다가 파이프를 갖다 땅 박으면 이 안에 압력이 이 대기압보다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콸콸콸콸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거 봤잖아요. 딱 여기 땅 뚫다가 딱 보면 쫙 우리 물 지하수도 쭉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쭉 나왔을 때 여기가 지하수가 아니고 검은 검정 물이면은 이제 여러분들 로또 맞은 거죠. 근데 냄새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은 로또 아니고 그냥 벼락 맞은 거죠. 부정물 나온 겁니다. 근데 쭉 나오다가 이제 그럼 나와. 위에 쭉 나오다가 멈추겠지. 언제 멈춰? 이 속의 압력이 대기압하고 같아지면 더 이상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펌핑 해가지고 쭉 빨아내야 되겠죠. 펌핑하는 법도 있는데, 이제 펌핑 하다가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CO2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어넣어. 액화된 CO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뜨겠죠. 액화된 CO2가 있고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일을 리커버 회수하는데 인핸스 하다는 거는 어떻게 뭐더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은 찌꺼기들을 어떤 걸 집어넣어 가지고 빼내는 거를 이제 인핸스드 오일 리커버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CO2를 이러한 오일 웰에다가 인젝트 해 가지고 남아 있는 그런 오일을 우리가 빼낼 때에, 회수할 때에 그때 사용하던 방법이기 때문에 CO2를 땅속에다 인젝팅 한다라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컨셉 자체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지만 그걸 저장해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CCS를 처음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00년에 캐나다에서 처음 한번 커머셜한 이그젬플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CCS라고 하는 거, Apply to modern conventional power plant could reduce CO2 emissions to atmosphere by approximately 80 or 90% compared a plant without CCS. CCS라고 하는 그러한 공정을 한다면 파워플랜트에서 보통 8에서 90% 정도까지 CO2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CCS를 안 하는 공장에 비교했을 때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PCC라는 기관에서 estimate 추정하기에는 the economic potential of CCS could be between 10 and 55% of total carbon mitigation effort until year up to any 100. 그래서 2100년까지 봤을 때에 CO2의 한 10%에서 55% 정도 총 CO2 미티게이션의 그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apturing and compressing CO2 may increase the fuel needs of the coal-fired CCS plant by 25-4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파워플랜트가 있고 여기서 공장에서 이렇게 플루게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CO2가 잔뜩 들어있을 텐데 이 플루게스에서 CO2를 캡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공짜로 그냥 잡는 건 아닐 거냐, 그물 쳐가 잡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정을 통해서 CO2를 캡처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CO2를 캡처하면 뭐 그냥 어떤 대기압일 거 아니야 거의, 그지? 그러면 걔를 그냥 대기압을 넣지는 않고 압축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압축하거나 액화시켜서 집어넣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보통 그 비용이 25에서 40%. 그래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니 그 에너지를 캡처하고 컴프레싱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또 어디서 나와? 연료를 떼서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연료의 사용량이 좀 더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require 할 것이냐? The energy requirements of sequestration processes may be significant. 그래서 이 sequestration 또 땅에다 갖다 저장할 때 inject 해야 되잖아. 그냥 갖다가 줄줄줄 분다고 해서 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고, 뭐 땅속이라고 해도 그때도 이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보고서 in one paper에서 얘기하기를 sequestration consume 25% of plants rated 600 megawatt output capacity. 보통 600MW를 생산해내는 어떠한 발전소에서 거의 25%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fter adding CO2 capture and compression, the capacity of coal-fired power plant is reduced to 457MW. 그래서 원래는 이런 CCS를 안 한다면 600MW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소인데, 이러한 공정들, capturing and compressing CO2 때문에 25% 정도 까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건 457MW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상식적으로. 지금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숫자에 또 너무 얼매여가지고 또 기말고사 볼 때 막 457씩, 뭐 숫자만 나오면 457 써야지 막 기다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알겠죠? CCS나 CCU가 뭔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Capturing CO2 is probably most effective at point source. CO2를 캡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갔다가 굴뚝에서 다 나왔어. 그럼 나왔지. 안녕. 나중에 만나요. 그런 다음에 CO2가 다 확산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모여.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나가기 전에 여기서 캡처하는 게 편하겠어? 당연히 나가기 전에 point source에서 캡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Extraction from the air is possible. 야, 회초모여 가능해. 이거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뭐다? Practical하지 않다. 실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CO2가 대기중으로 나가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diffusion, 확산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뭐 하나는 저쪽 부산가 있고 광주가 있고 뭐 대전가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야, 5분 1분 안에 회초 모여는 한데 안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야.
Carbon dioxide is captured from the flue gases at power stations or other large point sources. 그래서 flue gas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굴뚝 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굴뚝 매연 연기. 그 flue gas에서부터 바로 캡처하는 게 좋다. 더 퍼지기 전에. Flue gas가 뭐냐? 이게 나왔네. 그지? 굵게 해서 볼체로 is the gas exiting to the atmosphere by a flue which is a pipe or a channel for conveying exhaust gases from the fireplace, oven, furnace, and boiler or a steam generator. Quite often, the flue gas refers to the combustion exhaust gas produced at power plant. 그래서 종종 flue gas라고 하면 이 power plant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그 exhaust gas를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O2를 캡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소 과정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Broadly, three different types of technologies for scrubbing exist. Scrubbing 한다는 건 어떤 긁어 모으다라는 뜻이야. Post combustion 방법, pre combustion 방법, oxy fuel combustion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CO2를 캡처하기 위해서, 긁어 모으기 위해서 연소하는 방법은 포스트 컨버션, 프리 컨버션, 옥시 퓨어 컨버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뭐다? The method of CO2 capture in combustion 과정에서 세 가지. 프리 컨버션, 듀링 컨버션 이게 바로 옥시 퓨어 포스트 컨버션 이 세 가지 있어. 프리라고 하는 건 before 다 알고 있어요. 연소 전에 하는 방법, 연소 과정에서 하는 방법, 포스트는 뭐야? after, 그지? 그래서 연소 후에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프리 컨버션 보면은 coal 또는 biomass 우리 중간고사 전에 biomass하고 coal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태운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프리야, before, before 연소 전에 아직 연소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럼 콜하고 바이오매스를 에어하고 산소하고 스팀, 굉장히 뜨거운 스팀하고 넣어서 기체화 시키는 겁니다. Gasification, 기체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스팀으로 쪄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완전 연소가 아니니까 CO2보다는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CO 이런 게 많이 발생 불완전 연소 결과. 그리고 뭐 이 과정에서 이제 CO2가 약 한 20에서 40%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일단은 바깥으로 잡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리포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포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질기 리폼하다라는 거 아니고 리폼 폼을 바꾸는 거지 form 하면은 어떤 형상인데 형상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질. 개질은 여러분들이 여기 굉장히 좋다라는 그 형용사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개웃겨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개좋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개질이야. 근데 그 리폼, 개질이라고 하는 얘기는 연료전지 자동차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리포밍, 리포머라고 하는 거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거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리포머가 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치? 자, 여기서 이제 뭔가 이 성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석탄 바이오매스 뭐 보통 그러면 뭐 CXHY일 텐데 얘네들을 가스피케이션 해가지고 고체를 뭐 일단은 열을 줘가지고 CH에서 H를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일정 정도 나오고 CO가 나오고 뭐 CO2 나오면 여기서 개질기를 통해서 더 어떻게 한다? 이제 H로 이제 변환시켜 버리는 거지. 그리고 남은 CO2는
캡처해가지고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보내버려가지고 묻어버리고 오로지 H하고 에어하고 만 연소를 시킵니다. 연소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CO2는 안 나오겠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연소 전에 이미 CO2를 다 걸러낸다 라고 해서 우리가 프리 컨버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포스트 컨버션 먼저 보면, 포스트 컨버션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소 방법이다 라고 보면 돼요. 콜, 가스, 바이오매스하고 에어하고 연소시켜 가지고 플루 가스가 나오는데, 그 플루 가스 안에는 약 4에서 16% 정도의 CO2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CO2 캡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캡처한 다음에 캡처한 CO2만 갖다 묻어버린다 라는 게 바로 포스트 컨버션입니다. 별것도 아니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During conversion, oxy-fuel conversion이라고 하는 얘기, 일단은 에어라고 하는 거는 79%, 78%의 질소와 약간 20점 몇 퍼센트인데 뭐 2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점 몇, 뭐 78점 몇인데 나머지 뭐 아르곤부터 해서 기타 등등 있지만 대체적으로 79%의 질소와 21%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갖다가 연소를 시켜버리면은 뭐도 발생하냐면 N2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N2로 인해서 뭐 NOx 같은 낙스 같은 게 발생을 하니까 일단 에어를 먼저 세퍼레이 시켜가지고 질소하고 산소로 나눠준다고요. 산소로 나눠주고 옥시퓰 컨버션 할 때는 공기랑 연소시키는 게 아니라 CXHY를 오로지 산소로만 연소시킨다. 그러면 완전 연소가 됐을 때 나오는 게 CO2하고 H2O 나오겠죠. 수증기로 날아갈 거고 CO2 나오는 거를 잡아서 갖다 붙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옥시퓰 컨버션 했을 때 나오는 플루게스에는 거의 이산화탄소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캡처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쉽게 캡처한 후 갖다 묻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CO2를 캡처하기는 포스트 컨버션에 비해서는 좋긴 하지만 이 에어 세퍼레이션 과정에 엄청난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비용적인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O2를 캡처해내는 그런 방법에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서 세 가지 방법의 특성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쓰시면 됩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돼요. Post Combustion Capture라고 하는 거, CO2 is removed after combustion. Combustion이 끝난 후에 CO2가 이제 없어지는 거. This is scheme would be applied to fossil fuel burning power plant에서 일상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전통적으로. 반면에 Pre-Combustion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Fertilizer라고 하면 비료, Chemical, 화학, 그 다음에 Gaseous Fuel, 또는 파워 프로덕션 이런 데 이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In these cases, the fossil fuel is partially oxidized, for instance, in gas fire. 그래서 gasifier에서 gasification 할 때에 일단은 부분적으로 산화한다라는 거야. 그 결과 뭐가 발생하냐면 완전 연소가 아닌 CO하고 H2 이런 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성 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 가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게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신세틱 뭐 그래서 합성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합성 게스인데 합성 게스의 성분은 CO하고 H2로 이루어진 그런 게스를 신게스. 그래서 이런 합성 게스는 모든 원료로 쓰인단 말이에요. 원료나 또는 CO도 flammable, 그 다음에 H2도 flammable. 그렇기 때문에 신가스 자체가 연료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신가스들을 나중에 이제 CO2나 H2로 이제 shift 이동시킨다라는 거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거고. The resulting CO2 can be captured from the relatively pure exhaust stream. 그래서 이 CO2라고 하는 거는
퓨어한 이그조 스트림에서 우리가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컨버션이 포스트컨버션에 비해서 이제 유리한 거다. 포스트컨버션이라고 하는 거는 에어하고 이 파슬 퓨어하고 해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뭐 낙수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 플루 가스들의 안에 이제 CO2가 굉장히 일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가스에서 CO2만 뽑아낸다는 거는 어려운데 그에 비해서 프리컨버션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좀 순수하게 CO2가 좀 많은 그런 그 다음에 일부 좀 이런 불순물들이 있는 그런 가스에서 CO2를 뽑아내기 때문에 CO2를 캡처하는 과정은 뭐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 H2 can be used as fuel. A carbon dioxide is removed before combustion takes place.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H2만 우리가 순수하게 뭐 연료전지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연소시킨다던가 CO2만 이제 캡처를 해버리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hen compared to conventional post-combustion carbon dioxide capture.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Pre-combustion이라는 게 기존에 사용하는 post-combustion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CO2 is removed after combustion of fossil fuel. Fossil fuel 연소 후에 CO2를 리무브 제거한다. 그러나 flue gas는 expanded atmospheric pressure로 이미 팽창이 된 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이제 CO2를 연소 후에 우리가 캡처하더라도 그 캡처하는 CO2의 압력이 이미 대기압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압축하려고 한다던가 그럴 때 다시 뭐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This scheme is applied to new fossil fuel burning power plants or to existing plants where repowering is an option. 그래서 뭐 이런 pre-combustion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그런 발전소라든지 예전에 사용하던 발전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된다. The capture before expansion. Expansion 하기 전에 capture를 하면 약간 고압의 가스로부터 is a standard in almost all industrial short capture processes at the same scale as will be required for utility power plant. 뭐 별 내용은 없네요. 50분이 됐으니까 신캐스 얘기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또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할게요.
네, 잘 쉬었고요. 또 신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가스라고 얘기했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가스로 주 화학 제품의 원료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가스다. 신세티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합성 가스라고 얘기하는데 a fuel gas mixture consisting primarily of hydrogen 하고 카본 모노옥사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가스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일부의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이제 섞여 있긴 한데 스팀 리포밍이라고 하는 게 이제 sometimes called fossil fuel reforming.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 개질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method for producing hydrogen or other useful products from hydrocarbon fuels such as natural gas. 아까 얘기했듯이 gasificati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형 물질을 이제 가스화하고 발생하는 그런 메탄 이런 가스들. natural gas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천연가스의 95% 이상 뭐산 유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95에서 한 98%가 순수한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메탄의 화학은 화학식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C 하나에 이제 H 4개 붙어 있습니다. 코발트 번딩이고 여기에다가 이 스팀 뜨거운 그 스팀 가지고선 열을 가하게 되면 요 번딩이 깨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C로부터 H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를 생산해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를 생산하는 걸 이제 리포머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연료전지 차에서도 수소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수소 자체라는 그 연료를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이런 천연가스 탱크에다가 메텐을 갖고 다니다가 리포머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개질을 하고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에 이제 공급하게 되면 연료를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연료전지 차에도 현재는 이제 리포머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This is achieved in a processing device called the reformer, which reacts steam at high temperature with fossil fu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two reaction이 있는데 CH4에다가 뜨거운 스팀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CO하고 H2로 이제 변환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가스가 나온다? 신가스가 나온다. Additional hydrogen can be recovered by a lower temperature gas shift reaction with carbon monoxide produced. 그 다음에 CO하고 스팀하고 다시 한번 또 반응을 시키면 이제 CO2하고 또 추가적으로 H2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소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천연가스를 가지고 이 리포밍을 해서 CO하고 H2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CO는 또 추가적인 또 스팀하고 또 반응을 시켜가지고 CO2 만들어서 캡처해버리고 수소를 만들면 총 수소 몇개 만들어진다? 수소 이렇게 3몰의 수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리액션을 우리가 gas shift reaction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gas shift reaction. 사실은 뭐 이게 화학과나 화공과에서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계과에서도 워낙에 이건 뭐 유명한 그냥 기본적인 반응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gas shift reaction이라는 거는 이름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다. oxyfuel combustion이라고 하는 거, during combustion이라고 얘기했는데, oxyfuel combustion이라고 하는 건 oxy라고 하는 건 옥시전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할 때 보통 공기하고 연소를 시키는데 공기 대신에 산화제로 순수한 산소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To limit a resulting flame temperatures to levels common during conventional combustion, cooled flue gas is recirculated and injected into the combustion chamber. 뭐 이런 얘기가 있고.
Flue gas consists mainly carbon dioxide and water vapor, a layer of which is condensed through the cooling. 그래서 이렇게 옥시퓨얼 컨버션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그 플루 가스에는 대체적으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그 일부의 워터 베이퍼가 있지만은 응축해 가지고 워터 베이퍼는 이제 없애 놓으면은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순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 거의 뭐 순수한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 스트림을 이제 만들어 내서 그걸 우리가 캡처한 다음에 sequestration이 필요한 그런 장소로 이동하게 되고 어떤 포인트 소스에서 우리가 캡처한 다음에 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그 사이트까지 이동해도 되고 아니면 뭐 파이프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기도 되겠죠. Power plant process is based on oxy-fuel combustion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a zero emission cycle. 그래서 보통 옥시퓨얼 컨버션을 이용하는 그걸로 그거에 대한 그 파워 플랜트는 발전소인데 옥시퓨얼 컨버션 하는 발전소는 거의 카본이 안 나오는 제로 이미션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 플루 가스에서는 거의 이제 CO2 남아 있지 않고 거의 다 이제 포집하기 때문입니다. Yeah, 나머지는 뭐 별 크게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뭐 일부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워터 컨덴스트 할 때 그 안에 CO2가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왜냐면 CO2 가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용성이 높은 그러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CO2를 가지고 우리가 탄산수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콜라라든지 사이다, 뭐 이런 소프트 드링크, 그 소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는 기계 있죠. 거기 CO2 가스를 사다가 거기 그 그냥 일반 그 우리 생수에다가 한 30분 정도 버블 이렇게 우리 수족관에 가면 그 물에 이제 용존 산소량이라고 해서 그 물고기들 그 살고 있는 그 수조 물에다가 산소를 공기방울을 이렇게 뿜어주잖아. 그런 거 비슷하게 그거 대신에 이제 이산화탄소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러면은 사이다가 됩니다. 사이다 거기다가 이제 설탕만 타면 되겠죠. 그래서 집에 이제 수족관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구피라든지 열대어를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잖아요. 산소보다 이제 에어를 공급하면 이제 에어 안에 있는 산소가 거기서 녹아서 그 물 속에 있는 그 용존 산소량이 올라가니까 이제 에어 그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고기들한테 이제 사이다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잠깐 거기다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넣어주면 수족관에 있는 물이 이제 사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보글보글보글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CO2는 물에 잘 녹아요. 녹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스프라이트인가요? 하여튼 뭐 만들 때에 CO2를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CO2 이 배출 이미션 그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콜라를 10병씩 마셔주면 돼. 한 10리터씩 이렇게 마셔주고 여러분들 그 다 소화시키면 돼. CO2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콜라를 마셨을 때 이제 트림이 나오잖아. 그 트림이 나오면 다 꽝입니다. 트림하면 CO2 바깥으로 배출해 버리는 거니까 트림이 나올 때에 그 트림 코를 막고 입을 막아 가지고 최대한 그 몸에서 다 소화시켜야 돼. 그래서 몸이 흡수하게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를 방지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그 이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태어났으면 뭐 어떻게든 이 사회에 그런 식으로도 기여를 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CO2는 이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의 일부 녹은 그 CO2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퓨얼 컨버션에서 완전한 제로 이미션을 워런티 하려고 한다면 뭐냐면 그 물을 잘 디스포즈 한다는 건 이제 버린다라는 얘긴데 적절하게 어떻게 다 잘 갖다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버린다면 그 물 안에 섞여 있는 그러한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중에 이제 배출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콜라나 사이다 이렇게 사다 놓고 안 마시고선 오래 김 빠지게 놔두면은 다 CO2가 바깥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콜라나 사이다는 남기지 마시고 다 드세요. 다 드시고 꼭 주의하셔야 될게 트림이 나오더라도 절대 트림을 하면 안 된다. The technique is promising, but the initial air separation step demands a lot of energy. 뭐, promising 하긴 하고 가장 CO2를 캡처하기에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air separation step, 공기하고 질소를 separation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storage, geological storage인데 또는 geo sequestration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그 carbon dioxide를 지하에다가 injecting 할 때는 어떤 형태로 넣냐면 뭐 기체 상태로 넣지는 않겠죠. 그럼 걔를 이제 super critical form 액화 시켜가지고 undergraduate 아니고 underground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inject 한다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일 필드, 오일 웰 같은데 그 다음에 가스 필드라든지 그래서 뭔가 이 밑에 큰 공간이 있는 데다가 갖다가 인젝트 해가지고 저장하게 된다는 거죠. saline formation이라고 하는 건뭐 지하 뭐 염수층 같은 뭐 지하수가 흐르는 뭐 그런 층들도 얘기를 하는 거고 unmineralable coal seam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석탄 광산인데 이 광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광부들이 이렇게 기차 타고 이렇게 열차 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땅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깊숙하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파가지고 밖으로 나오잖아. 석탄 광산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다 파고 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안 쓴다라는 거야. 미네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데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저장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coal seams, unmineralable coal seams. 거기다가 이제 coal bed라고 하는데 그쪽에다 CO2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석탄에 이렇게 잘 흡착이 돼요. 석탄이 이제 다공성이거든요. 그 속에 이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CO2가 잘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various physical, highly impermeable 캡락이라는 캡이라고 하는 뚜껑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CO2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주사바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다 다 넣었으면 그만 놔두면 얘가 다시 이렇게 기화돼가지고 쭉 다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다가 큰 어떠한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잘 막아야겠지. 콘크리트 쳐가지고 안 나오게끔 잘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CO2 is sometimes injected into declining oil fields to increase oil recovery. 아까 enhanced oil recovery 얘기를 했었고요. Approximately 30 to 50 million metric tons of CO2 injected annually in the United States into declining oil field에 보통 30에서 50밀리언 메트릭 톤의 CO2가 인젝티드 되고 있다, 저장되고 있다. This option is attractive because geology of hydrocarbon reservoirs is generally well understood and storage cost may be partly offset by the sale of additional oil that is recovered. 그래서 이러한 그 오일 웰 같은 데다가 집어넣을 때에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그 오일 웰이라든지 그런 석탄 광산 같은 그 하이드로카본 레저보어스 또는 천연가스 웰이라던가 이런 데는 이미 어때? 그 지질 분석이 잘 되어 있겠죠? 오일 일단 우리가 시추할 때에 그 밑에 뭐 어떤 식으로 생겨 있고 여기에 이제 지층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지금 지질이 어떤 지질이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을 거 아니야. 비파이 검사라는 여러 가지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가지고 다 조사를 했겠지. 그리고 지난번에 엑서지 얘기했듯이 얼마만큼의 이제 오일이 묻혀 있고
뭐 얼마나 압력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구조를 다잘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롭게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하나의 장점인 거고, 두 번째는 enhanced oil recovery라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남아있는 찌꺼기에 오일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팔게 되면 우리가 CO2를 인젝팅 할때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을 offset 할수 있는 그러한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Disadvantage라고 하면은 their geographic distribution and their limited capacity. 뭐 얘가 늘어나진 않는 거고 항상 요 밑에 공간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뭐 일정량 밖에 갖다가 넣을 수 없는 그러한 단점. As well as the fact that subsequent burning of the additional oil recovered will offset much or all of reduction in CO2 emission. 그래서 우리가 CO2를 이제 캡처해 가지고 갖다 넣었어. 그래서 야, 얼마나 넣니? 그랬더니 50밀리언 메트릭 톤 넣습니다. 그럼 아, 이만큼 우리가 CO2를 줄였구나 하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석유가 나왔으니 그 석유를 갖다가 다른 데다 사용한다면 또 거기서 CO2가 발생하면 이만큼 줄인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Unmineable coal seams can be used store CO2 because CO2 molecules attach to surface of coal. CO2 분자가 가서 이 석탄, 콜, 카본 여기 가서 잘 붙어요. 이걸 우리가 adsorp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흡착한다는 거, 흡착. 흡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unmineable coal seams에다가다 CO2를 갖다가 저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feasible한 방법이다. 테크니컬 피지빌리티, 그 기술적인 그러한 적합성은 디펜스 온 하는데 콜 베드의 퍼미어빌리티에 디펜스 한다. 퍼미어빌리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어디 스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콜 베드가 이렇게 콜드가 있으면 여기가 다공성 이렇게 구멍이 있어 가지고 이 안으로 얼마나 스며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구멍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스며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CO2를 저장하는 용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the process of absorption, the coal released previously absorbed methane and the methane can be recovered.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콜 석탄으로 이제 흡수될 때 이제 흡수 얘는 흡수 약간 흡착이라고 얘기했지만 콜 있으면 이 안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이제 가서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absorption도 있고 adsorption도 있는 거야. 아까 거는 adsorption입니다. 그럼 얘는 흡착인 거고 표면에 얘는 흡수되는 거지. 흡수 이 과정에서 이 석탄 이렇게 좀 석탄 안에 메테인 가스들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메테인 가스가 그러면 CO2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메테인 가스를 바깥으로 밀어내겠지. 그럼 메탄 가스를 뽑아다가 쓰면 되잖아. 얘네가 천연 가스잖아. 그래서 그러한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탄 가스를 팔게 되면은 우리가 CO2 스토리지 할때 들어갔던 비용을 일정량 또 옵셋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메탄을 버닝하게 되면은 CO2가 또 다시 나오니까 오리지널 CO2 섭스트레이팅 한 거에 베네핏을 어떻게 한다? 나쁘게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셀린 에퀴퍼라고 하는데 셀린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염류 대수층 그래서 지하수를 품고 있는 그런 지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Contain highly mineralized brines, brine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금물인데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마트에 가면은 이제 뭐 치킨 브라인 뭐 아니면 비프 브라인 뭐 이런 거 팔아요. 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치킨 국물, 그러니까 닭 국물 또는 뭐아 이제 소고기 국물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우유 팩 같은 데 팔거든. 그럼 그런 걸 사다가 찌개 끓일 때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은 이제 숲이라든지 뭐 스튜 만들 때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브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물을 얘기를 하는데 have so far been considered of no benefit
to human. 그래서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굉장히 소금기가 있다 그러면 그게 사람한테는 별큰 도움이 안 되잖아. 우리가 지하수 뚫어가지고 소금을 마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뭐 미네랄이 많은 풍부한 물을 마시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소금기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금을 마셨다가 여러분들 신장 다 나갑니다. 다 심부전증 걸린단 말이에요. 그 셀린 에키포라고 하는 거 염류 대수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have been used for storage of chemical waste in a few cases.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대수층에다가 독성 그 화학 물질 같은 거 저장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The main advantage of saline aquifers is their large potential storage volume and their common occurrence. 그래서 굉장히 그 볼륨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우리가 CCS 하게 되면은 큰 장점이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Major disadvantage는 뭐가 있느냐? 근데 잘 몰라. 지하에 이제 지하수가 있는 층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 깊고 걔네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이 안전하고 이런 걸잘 모른다는 거죠. Compared to oil field, oil 아까 oil well 같은 거는 이미 우리가 시추하기 위해서 조사를 확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 반면에 saline aquifer층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To keep the cost of storage acceptable, 그래서 storage cost, acceptable한 cost를 유지하기 위해서 geophysical exploration may be limited, resulting in larger certainty about the aquifer structure.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워낙에 얘가 공간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그 지층 조사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일부만 좀 제한적으로 얘가 여기는 어떻게 생겨, 저기 어떻게 생기고 어떤 특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서 아주 큰 그런 불확실성을 남겨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Unlike a storage in oil field or coal beds, no side production will offset the storage cost. 아까 oil field라든지 coal bed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메탄 가스 나온다든지 남아있는 찌꺼기 기름이라도 나와서 어떻게 돼? 또 추가로 우리가 뭐 얻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지 하는 비용을 offset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이 염류 대수층에는 뭐 그러한 자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소금물 나오는데 소금물 아무도 안 산다. Leakage of CO2 back into the atmosphere may be a problem in saline aquifer storage.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이 지층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조사하고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집어넣는데 이쪽 봤더니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약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어떤 틈, 이런 크랙이 이렇게 있는 데가 이제 존재했다고 해봐. 그래서 여기다 내가 모르고 집어넣는데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쉬는 거 이렇게 세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청원이라든지 오창 뭐 이런 데에 이런 CO2를 저장할 수 있는 셀린 포메이션이 있었다고 봅시다.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또 앞에 말자만 듣고 여기 밑에 굉장히 CCS 하기 좋은 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몰라요 저도 있다고 칩시다 없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저기 포항 그쪽만 약간 좀 그나마 좀 있지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에 이제 오창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해서 거기다 집어넣었어 집어넣는데 재수 없이 이렇게 이런 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충북대 캠퍼스에 이런 틈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CO2가 스물스물스물 새 나오는 거지. 새 나와가지고 얘가 CO2가 새 나오면 어떻게 된다? 확산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쭉 퍼져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 캠퍼스에 엄청난 재앙이 오겠죠. 숨이 안 쉬어지고 졸리고 그러다 자, 다 같이 자고 끼어놨더니만 다 이렇게 죽어 있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난 큰그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다. 실질적으로 CO2가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CCS 했던 게 새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지하에 있는 CO2가 새 가지고
대량으로 사람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었던 그런 케이스가 몇개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라든지. 그래서 이 함부로 이 확실한 이 밑에 이 지하에 대한 그런 지질 분석 없이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션 스토리지, 스토리지. 아, 오션이 이제 지구에 보면은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육지에 비해서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딥 오션에다가 우리가 저장하는 건 어떻겠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CO2라고 하는 게 물에 잘 녹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바닷물을 그냥 사이다로 만들어 버리면 어떨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바다라는 게 워낙에 크니까 기껏해야 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카본 갖다가 CO2 갖다가 집어넣어도 얘는 전체적으로 얘가 뭐 사이다가 될 것도 아니고 요 일부 좀 사이다 되면 여기 사는 생물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지들 알아서 잘살 거고 요만큼만 우리가 좀 저장하는데 쓰자 이런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언뜻다 no longer consider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사이다가 돼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그 사이다 물 마시고 트름하고 그러다가 이제 배 터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션 액시디피케이션이다. 그래서 바다의 산성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바다의 산성화. 산성화된다는 건 우리가 어떠한 그 리퀴드를 봤을 때 산성도, 산도 얘기할 때 pH.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7을 기준으로 중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거보다 낮은 거를 우리가 산성, 그치? 요거보다 높은 거를 우리가 염기성, 알칼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 중성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마시고 씻고 그래도 괜찮은 거고 만약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목말라서 마시는데 산도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일 안 나오겠지, 그치? 반대로 그러면 이 염기성 13, 뭐14, 뭐 이런 관거 마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일 역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산도라는 게 거의 7 근처에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 산도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 H+라고 하는 수소 이온이 늘어나면 산성화된다라고 보는 거고, OH- 이온이 늘어나면 이제 염기성, 알칼리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H+라든지 OH- 많으면 돼, 안 돼? 많으면 건강해? 건강하지 않아? 뭐 상관없이 많으면 그냥 그 건강하지 않은지 생각할 겨를도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이 CO2를 이 바다에다가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H+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산도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산도가 떨어져요. 보통 바닷물은 약한 8, 왜냐면 여러 가지 미네랄을 갖고 있으니까 8 근처에 있어. 약간 좀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뭐 그럼 1 정도 떨어져도 되지 않느냐? 7 정도 떨어지면 물고기들 좋겠네. 바다 생물들 좋겠네. 그렇지 않아요. 바다 생물들은 또요 조건에서 잘 적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약간이라도 번한다면 걔네 볼르너블 하잖아요. 굉장히 좀 미세한 그러한 온도 변화에도 걔네는 버티지 못한단 말이야. 보통 물고기들 평균 수온이 1도만 떨어져도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36도 이렇게 36.5도 이렇게 보통 이제 평균 우리 체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1도만 떨어지잖아요. 35도만 떨어지면 디하이퍼서미아 옵니다. 저체온 쪽 와서 죽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1도만 올라가서 37도만 올라가도 어떻게 돼? 뭐 식당 같은 데못 들어가지. 요즘에는 코로나 환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조금의 그 온도 변화에도 상당히 민감하다고. 그러니까 이 인류라든지 모든 동식물들은 굉장히 그 약한 그런 생물들이야. 강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떨어져도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은 이 산도가 떨어지면 그 딱딱한 그런 각질 같은 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애들이 갑류들이 영향을 받아.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야? 게라든지 랍스터라든지 또는 뭐 조개라든지 소라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이 딱딱한 이런 갑각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산도가 떨어지면 이 개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갑옷을 입지 못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대게 같은 애들도 이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껍질이 없어요. 삶아서 그냥 뜯어 먹으면 돼. 얼마나 좋겠어. 그런 거는 상상에나 있는 거고, 살아남지는 못하겠지. 개나 랍스터 이런 애들이 살아남지 못할 거고, 조개도 조개 껍질을 깔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고 조개 자체가 없어지겠죠. 없어져. 아예 그러면 씨뭐 되게 비싼데 어차피 먹지 못하는 거안 먹으면 되지. 랍스터 안 먹으면 되지. 조개구이 뭐안 먹으면 되지. 새우 대하철 한 번만 참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을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들도 없어질 거고, 그지? 그럼 뭐또 물고기 안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 그치? 물고기를 또 먹고 사는 또 다른 또 생물들이 또 없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의 생태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오션 엑시디피케이션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 절대 안 하는. 미네랄 스토리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이 geological formations are currently considered the most promising sequestration site다라고 해서 아까 뭐 광산 같은 데다가 뭐 집어넣는 뭐 그런 것들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땅속에다가 이렇게 CO2를 집어넣으면 CO2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뭐 액화 상태의 CO2를 집어넣으면 얘가 기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액체를 타면 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고형화돼요. 얘가 이제 다른 것들하고 반응해가지고 고형화돼서 결국 뭐가 되냐면 이제 라임스톤이 된다라는 겁니다. 라임스톤 굉장히 상큼한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먹으면 푸석푸석합니다. 석회하면. 그 리액션은 이제 천천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석회암이 되면 뭐 안정적으로 이제 그 되는데, 그거를 이제 빨리 하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하고 압력을 주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디셔널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글로벌 워밍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워밍 대기 중에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이제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션의 그 산성화가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 대기 중에 CO2가 많아지면 CO2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가서 했을 때 일부가 녹아가지고 들어가겠죠. CO2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처음 이제 과학자들이 CO2가 바닷물에 이렇게 녹아가지고 들어가서 바다가 CO2 저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냈을 때는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CO2 이제 문제 없다. 그 바다가 얘를 흡수하는, 우리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자체에 자정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CO2를 많이 배출해내도 이 바다가 지구의 70%라고 하는데, 뭐 물이 70%인 거죠. 그 대부분이 바다니까. 할때 바다가 CO2를 이제 흡수해가지고 대기 중에 CO2의 농도를 줄이니 얼마나 훌륭하지 않냐가. 그런데 봤더니만 그 결과 무슨 얘기야? pH, 바닷물의 pH가 줄어서 산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알고선 어이쿠 이랬다는 얘기죠. Between 1975년, 1751년에서 1994년, surface ocean pH is estimated to have decreased from approximately 8.25에서 8.14로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1751년에서 1994년까지 바닷물 surface의 pH를 측정했을 때에 8.25에서 8.14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H 플러스 이온의 증가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션 액시디피케이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Evil Twin of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의 쌍둥이 악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뭐, The Other CO2 Problem. 그래서 CO2가 나와서 CO2가 글로벌 워밍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션 액시디피케이션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블 트윈이다라는 거지. 트윈, 쌍둥이라는 얘기잖아요.
About 45% has remained in atmosphere. Most of the rest has been taken up by oceans, with some taken up by terrestrial plants. 그래서 뭐 약 한 45% 정도 대기 중에 남아 있고 오션에 의해서 나머지 대부분 이렇게 흡수돼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O2가 그 물에 녹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CO2가 이제 녹고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카보닉 액시드라든지 바이카보네이트라든지 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하고 반응해서 그럼 보시면 여기서 프리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녹아 일단 녹은 다음에 얘가 물하고 반응해서 녹은 애가 물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카보닉 액시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바이카보네이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수소 양이온이 생기죠. 카보네이트가 생기면서 또 이 물에 수소 이온이 생깁니다. 하이드로겐 아이온이 이런 애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pH가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바로 여러 가지 산호라든지 여러 가지 그 딱딱한 그런 껍질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생물들의 그 껍질이 연해지는 그러니까 생성되지 않게 해서 굉장히 이 바다의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Ocean acidification 보면 이게 네이처에 나왔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이처라는 잡지 알죠? 그죠? 세계에서 3대 과학 저명한 잡지잖아요.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absorbed by the ocean during the 2000s increased compared with absorbed during 1990s.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바다 표면으로 더 많이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하고 2000년대를 비교했더니 바닷물로 더 많은 CO2가 녹았어. 2000년대에 들어서 이때는 살짝 녹았고. The large scale circulation of the ocean over tuning circu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was weaker during the 2000s than during 1990s.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순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바다 깊숙이는 CO2가 굉장히 많은 농도가 높은 그러한 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 CO2 농도가 높으니까 덜 들어올 거잖아. 덜 대기 중에서 덜 녹아 들어올 거라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000년에 들어서는 이 순환이 약해졌다는 거야. 오버튜닝 서큘레이션이. 그래서 농도가 높은 그러한 바닷물들은 밑에 그냥 잠잠히 있었고 위가 상대적으로 CO2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대기에서 더 많은 양의 CO2가 녹아 들어왔겠죠. 그래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바다가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더 많이 흡수했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보다 2000년대 대기 중에 CO2의 농도, 대기 중 CO2 농도를 봤더니 19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늘어났단 말이 늘어났어. 그런데 바다가 더 많이 흡수했잖아. 바다가 더 많이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야? 사실 우리가 배출한 CO2의 양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죠? 그죠? 1990년도에 비해서 2000년대에 90년대에 비해서 CO2가 증가한 건 요만큼 증가했어. 그러면서 약 한 10년 동안에 CO2 증가량이 요 정도 됐으니까 크게 그냥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 뭐 요 상태로 봤을 때 10년마다 요 정도만 올라간다면 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대응을 잘 해가지고 살짝만 낮추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바닷물로 녹아 들어간 게 훨씬 많더라는 거야. 많다면 바닷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럼 얘가 쌤이라고 하면 뭐야?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의 CO2가
CO2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Anthropogenic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nthropogenic CO2 emission 요거 오늘 하나 또 아까 mitigating 이런 얘기 나왔죠. 우리가 CO2 reduction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mitigation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단어 하나 외워두시고 뭐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anthropogenic 알아두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런 뜻입니다. 인위적인. 그래서 CO2 emission 얘기할 때에 anthropogenic 이런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CO2 emission, CO2 reduction에 관련된 어떠한 저널을 읽게 되면 CO2 mitigation 이라는 얘기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nthropogenic 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뭐 자연활동 우리가 호흡을 하고 그러면 이제 CO2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 CO2 배출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만들려고 공장 돌릴 때도 CO2 나오는 거고 전기 만들려고 발전할 때 CO2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anthropogenic CO2 emission 모든 걸 더 토탈해 가지고 그래서 anthropogenic CO2 emissions 그럼 아 사람이 활동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그 CO2 emission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anthropogenic CO2 emission이 90년대에 비해서 요만큼 2000년대 요만큼 오른 게 아니라 사실 2000년대 들어서 더 많은 CO2가 바닷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요만큼 된 걸로 보이지 그렇지 않고 원래대로 이 오버튜닝 서큘레이션이 일어나서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anthropogenic CO2 emission은 어떨 것이다? 이만큼이 아니라 더 이렇게 늘어났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10년 동안에 CO2가 증가하는 그 rate을 보면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에게 뭐 한 1 그게 아니라 10씩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네 이렇게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아티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요. 아, 이거 CO2 캡처하고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때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니까 잘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두 장인데 두 장만 더 하고 끝냅시다. 두 장 더 하고 끝낼게요. 한 5분만 더. Water gas shift reaction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Gas shift reaction이라고 해서 CO하고 그 다음에 H2O steam 가지고선 뭘 만들어내는 거다? 추가로 수소를 더 만들어내는 그러한 리액션, 굉장히 유명한 리액션입니다. 워터, 근데 여기 이제 H2가 워터니까 워터 게스 쉬프트 리액션이라고 해서 WGS 리액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기말고사 때는 오늘 한 것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초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건데요. 어떻게 shift reaction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구하면서 이게 뭐다라는 거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primary 뭐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반응이다 라는 거. The reaction refers to carbon monoxide that react with water. 카본 모노옥사이드를 워터하고 리액트 시켜가지고 카본 다이옥사이드하고 우리가 원하는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리액션인데 이 리액션이 일어나는 동안 무슨 리액션, 무슨 과정?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라서 약 41.1kJ/mol 정도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열들을 잘 이렇게 해서 에디아베릭 템퍼레처라고 생각했을 때 약 8에서 10도 정도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이 1학기 때 내연기관 때 그 연소 부분 공부하시면서 에디아베릭 템퍼레처가 뭐고 지금 이 엑소서믹 엔도서믹 리액션이 뭔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또 막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이제 막 욕하는 분이 있어. 아, 난 내연기관 안 들었는데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갔다고. 사실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에디아베릭 템퍼레처가 뭐고 뭐 이런 엑소서믹 리액션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험에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어차피 그래서 하여튼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시면 되고
뭐 내연기관 수업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또 들으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most common catalysts used in water gas shift reactions are high temperature shift catalyst and low temperature shift catalyst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뭐 catalyst라고 하는 건 촉매의 어떤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적은 이런 활성 에너지로 아니 뭐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뭐 촉매 뭐 그런데 하여튼 그 높은 온도에서는 주로 크로미움 옥사이드 같은 걸 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는 뭐 카퍼 같은 거를 쓴다. 그래서 카퍼가 쓰면 없을 때 반응이 일어나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카퍼가 있으면 조그만 에너지를 가지고도 금방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끔. 그러니까 촉매라는 게 kind of 폭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 물이 두 개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얘네가 반응하지 않아. 망치로 때려도 반응하지 않는데 거기에 어떠한 물질, 촉매라는 걸 섞으면 반응이 조그만 충격, 조그만 에너지에 의해서도 반응이 팡 일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촉매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뭐 워터겟 쉬프트 리액션 반대로 하면 이제 리버스 워터겟 쉬프트 리액션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CO2하고 수소하고 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겠죠. The forming of methanol from the syn gas is taking place according to following two main reactions. 그래서 일단은 water gas shift reaction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CO2하고 그러니까 syn gas가 있어. CO하고 H2가 있으면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water gas shift reaction을 통해서 CO하고 CO2하고 추가적인 H2를 더 많이 만들어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이제 CO하고 여기 H2하고 반응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액체 연료인 메탄올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Fischer Tropsch proces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에도 굵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자꾸 화학을 자꾸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Correction of chemical reactions that convert a mixture of carbon monoxide and hydrogen into liquid hydrocarbon. 그래서 우리가 이 카본 모노옥사이드하고 수소하고 반응시켜가지고 메탄올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피셔트로프치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본 모노옥사이드하고 하이드로진을 가지고 뭘 만든다? 리퀴드 하이드로카본을 만든다. 왜 리퀴드 하이드로카본을 만듭니까? 액체 연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수소 갖다가 쓰려고 하다 보니 저장하고 수종하고 이런 게 좀 너무 어렵단 말이야. 아직 기술이 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차에다가 이걸 갖고 다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갖고 다니겠고 그냥 게스 상태로 갖고 다니자니 이거 뭐시 1kg도 못 갈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존의 액체 연료를 넣고 다니면 이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테크놀로지에다가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백으로 리버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피셔트로피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수소하고 일산화탄소랑 반응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액체 연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는 것까지 해서 오늘 그 CCS하고 CCU에 관련된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가지 기본적인 설명들 했고요. 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시고 잘 정리하신 후에 기말고사 때에 단답형의 문제로 물어보면 그때 대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